분들이 바로 오셨는데 이렇게 와서 보시더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라도 매일매일 챙겨줘야지.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아가야. 그물 같은 거였다가 이렇게 물었을 때 몸무게가 작기 때문에 살살살 당기는 방법, 그 방법이 좀 위험하지만 그게 유일한 것 같아요. 물었다 물었다 물었다. 입으로 물었어. 나왔어요. 고생했어 아가. 세상에. 아 너무 좋죠. 저 열흘 넘게 잠 못 잤어요 얘 때문에. 이 정도 몸무게를 갖고 이 정도 결수된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열흘 동안 버텼다는 것도 좀 놀라운 거예요. 몇 달 전부터 밥 달라고 와서 시위를 해요. 내려가봐. 나비 잠깐만 기다려. 엄청 모여요. 하루 1일 1닭쪽도 돈 한 번 안 내고. 얘가 눈을 다쳤어요. 이제 저희 왔을 때부터 계속 이래가지고 네. 맞았대요. 아, 사람. 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저 정도로 성장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밀어냅니다. 사람을 따지면 과보호라고 할 정도로 꽤 오래 데리고 있는 편입니다.
5월달, 6월달쯤 될 거예요. 거미가 왜 오느냐 싶어서 가봤더만 거기 이제 새끼가 죽은 사체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주변 환경이 정역들이 사는데 그렇게 적합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미와 새끼를 다 구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미를 통해서 새끼들을 유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비는 전체적인 건강 상태 나쁘진 않은데 팔고에 의했다고 하면 아마 안구가 돌출되면서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건강 상태 아주 좋습니다. 지극정성 엄마가 뭘 먹였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좀 지혜롭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먹이를 구하는 거에 있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과 굉장히 친숙하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택할 수도 있지 자기가 물어가지고 돌면서 물어서 그래. 임시 방법이지. 지가 안 해야지. 이렇게만 하지 마. 돌보라가 잘 돌봐요. 내가 뭐 이렇게 크게 충격받은 일이 있었어요? 크게 충격받은 건 없었어요. 저 잘하고 다 잘 돌려요. 네네네. 눈이 보이나 봐. 주변에서 간다고 해도 괜히 혼자 그럼 이제 우리 단박처럼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혼자 이제 거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강박장애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 행동을 보이기 전과 후 상황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극이 되는 행동이 뭔지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저쪽 쳐다보잖아요. 원인이 되는 거? 그거 아까 시킨 요인이 저쪽에 있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되려고? 어릴 때는 여기 앞에다 매놓고 애들도 그렇고 많이 어른도 좀 이뻐라 했지.
주인분은 위하는 마음이 쫑쫑이는 버림받고 있다고 느꼈던 거예요. 쫑쫑 입장에서는요, 나는 유배를 당하고 있구나.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약물요법을 병행하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같이 다 해줘야 돼요. 누나, 안녕하고 집에 가자. 투명하게 해놓으면 보이잖아요. 좋지, 쫑쫑이 좋지? 잘 못해줘서 생긴 일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미안하지.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지.